제작 알루미늄 보트 전문 기업 보트 팩토리에 나와 있는데요.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트 팩토리 대표이사 장성규라고 합니다. 저희는 전남 순천에서 대형 알루미늄 레저보트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내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좀 고급스러운 보트들을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. 작년 22년도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올해 보트쇼에 처음 참가를 하게 되었네요. 네, 경기옥제 보트쇼는 올해가 네, 처음으로 맞습니다. 참가하는 건데요. 네. 좀 소감은 어떠세요? 사실 이제 오기 전까지는 정말 떨려서 잠도 못 잤습니다. 이제 너무 많이 설렜었고 저희가 네. 이제 제작한 야심차게 준비한 모델들을 이제 뭐 소비자분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주 수 있는 자리니까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저희 신모델이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게 됐어요. 예. 그만큼 또 노력한 이제 결실을 좀 이제 받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. 네. 네, 정말 제가 봐도 부스 안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보트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올해 주력 모델이 있을까요? 네, 올해 지금 이제 저희 뒤쪽에 있는 모델이 올해 저희 주력 상품이고 이제 신제품입니다. 모델 이름이 뭔가요? 트라이던트 9 프로 모델입니다. 네. 트라이던트 9 프로? 네. 프로 모델. 왠지 저 같은 낚시 프로가 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. 그렇다면 이 보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. 그런 것들을 살짝 또 네. 소개해주세요. 지금 트라이던트 9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전자장비와 기본 옵션들을 대거 탑재를 했어요. 배에서 이제 뭐 숙박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보트고 안에 뭐 전자레인지, 뭐 수전, 화장실 이런 장비들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요.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 소파에서 사용하는 이제 아쿠아 패브릭이라든지 천연 가죽 등을 다 사용해가지고 마감이 된 정말로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보셔서 가늠이 안 될 텐데요. 이 보트 재원, 네. 사이즈와 넓이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네. 수 있을까요? 저희 보트 9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장은 9.2m. 네,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배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 머큐리 버라도 엔진이 두 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합이 이제 600마력 이제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선폭은 2.7m입니다. 그렇다면 적정 마력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적정 마력은 사실 200마력 트윈 정도, 그러니까 도합 400마력 정도면은 배를 운용하는데 무리는 없어요.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. 네.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게 좋은 보트인지 가족들 단위로 이제 바다에 나가서 해양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독립된 화장실이 별도로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그래서 가족 단위로 보팅을 하시거나 여러 명이서 같이 운용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죠. 네, 네, 정말 이 사이즈 면에서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사이즈도 큰 만큼 좀 가격이 그렇죠. 굉장히 궁금한데요. 가격을 살짝 얘기해 네, 주실 수 있을까요? 뭐, 지금 트라이던트 9 프로 같은 경우에는 선체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이제 이 뒤에 있는 배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굉장히 고마력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 전자장비도 엄청 많이 탑재가 돼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이 배는 지금 약 2억 9천만 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희는 뭐 9 프로 모델 말고도 8 모델 그리고 일반 9 모델도 다 생산을 하고 있어서 뭐 두루두루 여러 이제 가격대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. 네,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보트 팩토리인데요. 우리 대표님, 2024년 이 포부나 마음가짐이 있을까요? 제가 예전부터 항상 이제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항상 하는 말인데 저는 국내 최고가 되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보트 팩토리는 국내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항상 이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보트 팩토리였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